새로운 색깔을 품은 대구. 그중 젊음과 열정의 대구를 느끼기 위해 찾은 곳. 류하장. 네.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 많은데. 그쵸? 네. 여기가 대구의 동성로라는 곳이에요.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하장 이쁘죠? 네. 이쁘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일본으로 따지면은 하라주쿠나. 네, 하라주쿠. 신주쿠? 신주쿠 같은. 하라주쿠. 네. 시부야? 시부야. 아, 그렇죠. 분위기예요. 네, 정말 이 대구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쇼핑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리고 중국파. 포스터가 있네요. 와, 역시. 뭐예요? 네. 멋있다. 네. 나는 피부장이니까. 아, 네, 짠이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이 뭐예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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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사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뻐요. 학생처럼. 여러분, 대구 학생들 너무 귀엽죠? 우리 미나 씨가 일본 분이에요. 네. 우리 이렇게 일본 관광객분들이 대구에 오면은 갈 수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사격장이 있어요? 사격장, 미나짱. 사격장. 아, 할 수 있어요? 저 해본 적이 없는데. 미나짱 총 들면 진짜 섹시할 것 같아. 근데 안젤리나 조리처럼 섹시하게. 섹시하게. 잠시 후 섹시한 여전사로 돌변한 미나. 기대해 주세요. 나이스. 와. 미나짱 왜 이렇게 잘해요? 잘했어요. 네. 와, 나 이거 부담되는데 갑자기. 여기요, 야시골목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어디요? 저기? 동성로는 대구 패션의 메카. 쇼핑을 하려면 다들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그중 여성을 뜻하는 대구 사투리 야시란 이름의 패션 골목은 여성만을 위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 골목입니다. 참 재밌는 이름이죠? 아니, 그럼 저 같은 남성들은 어디서 쇼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늑대골목을 찾으면 됩니다. 이곳은 남성만을 위한 쇼핑골목, 대구만의 독특한 패션 문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동성로 탐방에 나서볼까요? 누나짱. 네. 잠깐만 들어갔다가. 네, 여기 살 거 있을 것 같네. 친구가 많다. 안녕하세요. 패션의 메카 동성로에서 저의 발길을 사로잡은 곳은 패션의 활용점장, 액세서리 가게. 저도 보기보다 이런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를 좋아하는데요. 또 미나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죠? 저희가 지나가다가 이쁜 것, 이쁜 살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액세서리들하고. 저희 핸드메이드 샵이라서. 아, 다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만든 거구나. 네, 그러니까요. 핸드메이드. 제품도 있고. 근데 전 어떤 액세서리 좋아해요? 아, 목걸이도 좋고. 목걸이도 좋고. 좋고. 다 좋고. 이거. 팔찌? 팔찌. 아, 팔찌도 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네. 그럼 가지는 게요. 아, 귀여워요. 이쁘다, 그거. 핑크 색깔. 핑크 색깔 이쁘다. 이거? 네. 지금 그 눈빛은 사달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12,000원이에요. 만 원이요? 12,000원. 만 원이요? 만 원. 네, 만 원입니다. 아유, 대구 시민분들은 인심도 봐야죠. 만 원이요? 네, 만 원. 농담이에요. 정가에 받으셔야죠. 저희 미나짱 한번 쳐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 이렇게. 손목이 가늘어서. 와,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그거?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오케이. 좋아요. 알았어요. 얼마예요? 사장님? 만 원입니다. 네? 만 원만 받을게요. 할인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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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예쁘게 쓰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짱 배 안 고파요? 배고프죠? 네.
거 안 그래요? 여행의 백미, 그 지역의 길거리 음식을 놓칠 수가 없죠. 바삭한 오징어 튀김과 매콤한 떡볶이의 환상궁합, 동성로의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다는 미나, 그녀의 입맛에 맞을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대구 떡볶이는 매운맛이 좀 더 강하지만 뒷맛이 달콤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맛있다. 맛있죠? 네. 우리 집 아는 드셔가세요. 맞다 안 그러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대구에서 네. 납작만두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대구밖에 없는 만두예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드셔보세요. 네, 납작만두. 근데 왜 이름이 납작만두예요? 납작해서. 이거예요? 네, 납작해서. 납작해서? 네. 어떻게 만두가 납작할 수가 있지? 얇은 만두피에 소량의 당면과 부추만을 넣어서 납작하게 빚어 만든 납작만두. 대구 신미 중 하나라는군요. 그러면은요, 대구는 또 이제 사투리가 있잖아요. 맛이 질기 질미네. 아 그렇죠. 아 방송을 좀 아시는구나 우리 사장님이. 네. 납작만두 드시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빨빨 뽑으래. 몇 장? 네. 네 대구 사람도 대구 사투리 정말 구수하죠. 정겹죠. 자 납작만두를 간장에 한번 드셔보실래요? 만두예요. 네 이게 만두예요. 네. 나 이런 만두는 또 처음 보네?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납작만두구나. 아, 간장에. 예, 간장 소스 드셔도 되고, 네. 납작만두 떡볶음을 딱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그치. 자, 가자. 어때요? 뜨거워요. 뜨겁죠, 나무님. 뜨거워야 또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사장님, 대구말로. 정말로 맛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맛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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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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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 가게 다 좋아. 장난 아니네. 네, 장난 아니네. 전 남자니까 한 입에. 네. 와, 한 입에. 네요? 맛있어. 네, 안에 물가 안 들었는데도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빈대떡 같이 생겼는데 네. 근데 또 만두 맛이 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튀김에 돌돌 말아서 떡볶음을 찍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예, 떡볶이랑 천상 궁합이. 이거 너무 맛있어서요. 저희 3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가서 친구들 좀 갖다 줘야겠어요. 아, 예, 제가 많이 드릴게요. 대구는 또 인심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다. 예.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죠. 인심도 찍이네. 네, 많이 드릴게요. 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속재료로 가득한 보통 만두와 달리 거의 재료를 쓰지 않고도 독특한 맛을 내는 납작만두. 소박하고 꾸밈 없는 대구의 모습과 닮은 것이 대구 대표 10가지 맛으로 뽑힐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대구의 대표 10가지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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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대구에 10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시는 분? 우리 엄마. 누구? 우리 엄마 밥! 아니 당연하죠. 우리 엄마 밥은 당연하죠. 뭐 있어요? 막창! 그리고 동인동 찜갈비! 따로 국밥! 아 국밥! 납작만두! 무침회! 무침회! 고거불고기! 고거불고기 맛있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그거 다 먹어보고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맛있겠다, 그죠? 납작만두! 수고하셨다! 네! 아, 수고하셨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성격도 좋으신 것 같아요. 대구의 대표